안녕하세요. 데이터 정보학과 정혜정 교수입니다. 예, 저희 학과는 요즘 가장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가트너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트렌드가 될 수 있는 10년 아래의 어떤 전망으로 봤을 때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예전에는 정보통계다 또는 전산통계다라는 이름이 요즘 데이터 분석 쪽으로 많이 치중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학과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이 다양한 패키지를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해서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과는 세부 전공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데이터 분석 측면입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다양한 패키지와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전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데이터를 접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처리 기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 진출해서 충분히 역량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두 번째로 품질 관리 파트를 강화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품질 관리라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품질 관리라는 것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품질 관리를 했습니다. 이러던 것을 저희 과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측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쪽으로 학습하고 있는 과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학생들을 소프트웨어 테스트 분야와 소프트웨어 테스트 품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면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측면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트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 속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랭귀지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 쪽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측면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냥 한쪽 분야에 우리가 올인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상당히 융합적인 측면에서 다른 학과와 합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지금 뭐 저희 학교에서도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과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올해 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 계열에서 전국 2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는 그런 학과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취업 분야로는 물론 다양합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세 가지 저희 전공 분야로 나누어서 일단은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리서치 회사로 많은 학생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분야, 소프트웨어 품질 분야에 있어서 테스트 분야로 많이 학생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분야로 저희 학생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프로그램 분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 처리에다가 프로그램 랭귀지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유명 대학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생 중에는 벌써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연구원이 돼서 국가의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 측면에서는 그 어느 전공보다도 다양하게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학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상당히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면 야망을 가지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열정이 아닌가 또는 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디를 가든지 본인의 꿈과 야망과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모든 것을 잘 다 해낼 수 있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과 학생들이, 물론 다른 과 학생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학생들도 많지만 저희 과 학생들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다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야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학교 와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었고 국가기관의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충분한 큰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대학 와서 큰 꿈을 가지고 야망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과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건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 오셔서 본인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충분히 그 꿈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학과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립니다. 혹시 꿈과 열정과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자신 있게 평택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